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배치부터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1족구 빨간 공이 풀어준 상태예요. 쿠션이랑 딱 붙어 있죠. 이공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길게 치기도 어렵고 대회전 형식으로 치기도 굉장히 난해한 공이에요. 이 형태 공을 여러분들이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돌게요.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보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요런 한 30도 정도 각도랑 45도 각도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같은 그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스를 이용할 건데요. 자, 보시죠. 일단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 자, 요런 식의 배치가 있을 때 요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건데, 이 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딱 붙여놓고, 이 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공이 제가 이 입사 각도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수직으로 일렬로 이런 방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입사한 각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는데 이 처음에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요. 이렇게 이 들어갔던 각 비슷하게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수구라는 게 그냥 이렇게 무회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당점 방향에 따라서 밑에 주면은 이렇게 돌면서 나가고 위에 주면 이렇게 돌면서 나가죠. 그리고 그냥 굴려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진회전 동반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맞고 튄 이후에 이렇게 휘든 이렇게 휘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점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일단 내가 보내는 방향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할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 각도를 정해놓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자, 요런 부분인데, 자, 이렇게 30도 정도 되는 부근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같은 각도로 튀어나올 수 있는 요 공을 조준하게 되면은 30도 정도에서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45도 정도 됐을 때딱 조준하는 거 보면은 요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45도 정도 가까운데 3분의 1 정도 두께를 맞추면은 요렇게 노란 공 있는 대로 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해놓고, 자, 이 정도 해놓고 절반부터 맞춰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맞출지 모르겠지만, 자, 거의 비슷한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45도, 40도 이 정도 되는 각도 한 3분의 1 정도 노려볼게요, 이쪽에서. 자, 요 40도, 45도 이런 각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를 쳐야 비슷한 각도로 가겠죠.
자, 거의 비슷한 각도로 갔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서로 두께를 반대로 바꿔 볼게요. 내가 45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 절반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절반 치면 어디로 가는지. 자, 각이 훨씬 짧아지죠? 당연한 겁니다. 3분의 1을 맞춰야 내가 들어갔던 각이랑 나오는 각이 비슷해지는데, 그거보다 두껍게 치면 당연히 짧아지겠죠? 이번엔 요 정도 각도에서 3분의 1만 맞춰볼게요. 어느 정도 더, 각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요거를 3분의 1만 맞춰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길어졌어요. 그죠? 요렇게 요 정도 각도만 아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비슷한 각도로만 보내도 일단은 돌면은 짧게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슷한 각도 뭐죠? 절반 비슷하게 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에러 마진이 굉장히 넉넉한 공이에요. 이거는 득점 확률이 굉장히 큰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회전을 중하단 정도 주시고요. 오른쪽 회전 줍니다. 여기서부터 친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회전을 줘야 이렇게 돌겠죠. 주시고 제가 절반 가깝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반 맞추고 3분의 1 맞추고 이 정도 두께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각이 내가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거나 조금 더 짧게 보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상태면은 나 요거는 없다 치고요. 요 상태면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치면은 자, 한 요만큼 가겠죠. 요만큼 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 길게 보내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점에 변화를 줍니다. 위아래 변화를 줘요. 지금 여기서는 치면 여기까지뿐이 안 와요. 근데 당점을 위로 한번 줘볼게요. 위로, 자, 회전 안줄 거예요. 회전 안 주고, 좌우 회전 안 주고, 당점만 위로 해서 쳐보겠습니다. 공 쉬는 거 보셨죠? 촉각이 어떻게 됐나요? 촉각이? 촉각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었죠. 자, 다시 한번. 자, 힘에 따라서 상단 당점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다르겠죠. 세게 치면은 휘기 전에 여기를 도달할 것이고, 조금 약하게 치면 다쉰 다음에 도착하겠죠. 똑같은 각이에요. 똑같은 각인데 이번에는 하단을 줘볼게요. 뭐 상단 주면 이건 당연히 여기 떨어지는 걸 아는데, 아니 중간 주면은 중단으로 맞았을 때. 근데 하단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훨씬 더 짧게 떨어지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각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공이 있어요. 이런 공이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있다 쳐요. 야, 짧게 치는 게 좋은가, 길게 치는 게 좋은가, 사실 조절하기 힘들죠. 이런 거는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게 사실 좋은 공이죠. 그래서 요 공을 칠때 제가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가면은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점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저는 당점 1시 정도 주고 절반을 노려서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휘어서 각도가 형성이 됐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치니까 사실은 뭐 길고 짧고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방수가 워낙 크니까.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공을 노리는 거나 여기 있는 공을 노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키스 지금 기억하셔야 될게 뭐예요? 30도 정도에서는 요 정도 각도면은 절반 정도 쳐야 입사 반사가 비슷하다. 물론 공 맞을 때 당점 위아래 변화 없이 중단이어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45도 정도일 때 3분의 1 정도 쳐야 입사 반사가 비슷하다. 그죠? 요렇게까지는 이해하셨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데 요렇게는 지금 돌리시면 돼요. 그죠? 돌리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입사 반사 비슷하면 돌겠죠? 돌아서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 거의 절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요렇게 되면 절반보다 두껍게 쳐야 되겠죠. 그래야 입사 반사 똑같고. 절반 치면 더 일로 나가는 거고. 절반 정도 노려서 요거는 바로 꺾여야 되니까 저기서 중단으로 맞으려면 여기서 출발 중화단 살짝. 그래 놓고 절반 놀고. 이런 식으로 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 중화단 살짝. 그래 놓고 절반 놀고. 자, 이런 식으로 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키스를 이용하는 공을 치니까 지금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칠 공들이 있겠죠. 자, 잘 치면은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뭐 힘들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상당히 자신 있다 그러면 확 휘어서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이 공을 키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입사, 반사 비슷해지면은 길어집니다. 그죠? 요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공을 요렇게 이미지으로 상상하시고요. 고득길 맞춥니다. 고득길 맞추는데, 저는 하단을 줄게요. 하단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좀 하단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좀 하단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셨겠지만, 뭐, 따르게 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상단 역회전.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더떠 있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휠 상황이 없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상단 역회전, 횡단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난감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 보세요.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키스 위험을 무릅쓰고 비껴치기 대회전 형태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비껴치기 대회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시다. 그죠? 밑에 회전 주고 이렇게 앞돌리기 대회전도 안 됩니다. 한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칠 방법이 진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투뱅크로 이렇게 잘 맞추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각이 이 정도 됐어요.
투뱅크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공들은 일단 이공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큰 공이죠. 이렇게 노립니다. 키스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키스 배우셨죠? 자, 입사, 반사 비슷하게 하면 무조건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각도 보니까 거의 45도는 아니죠. 아, 절반 정도 누르시면 되겠구나. 회전이, 좌우 회전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칠때 회전 많이 주려고 그러다가 두께 미스가 나는데, 두께 미스보다는 이 나가는 각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대회전이나 공이 회전보다 이제 많이 이동할수록 회전보다는 각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절반을 노리고 회전 좀만 줄게요. 절반 노리고 당점 중단에서 살짝 낮춰야 되겠죠? 요 정도 주시고 그대로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여러분들 연습할 단계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치지 마시고 조금 시원하게 치셔도 돼요. 자. 자, 이번엔 길게 들어갔죠. 미세하지만 각도가 좀 달랐어요. 그래도 이런 공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짧게 치고 싶으면은 이거보다 얇게 치시면 되죠. 지금 절반 쳐야 되는데 3분의 1 치시면 짧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런 형태의 공, 옆돌리기도 안 나오고 대회전도 안 나오고 애매한 공, 더블 쿠션 치기는 너무 좁고 이런 공들 해결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키스 연습을 몇번 해보시면 감 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볼 상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께 내가 하나 이쪽으로도 빠지면은 더 길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키스 연습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응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